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좀 웃으면서 시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에 좀 빠졌던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시장이 올라갈 때 공략해야 되는 섹터와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섹터와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섹터 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하니까 오늘 그 부분 충분히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증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 우리나라 증시 캔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점, 최근에 만들어진 바닥이 지난 저점보다 높게 좀 만들어진 상태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지수의 캔들을 보면 굉장히 밑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봉 캔들 강하게 나왔고요. 어느 정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바닥은 잡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상승하는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움직여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런 선별적인 기업들 뭐가 있는지 이따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기로 하고요. 우선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고 예전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조 이방원이 좀 다시 주목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태조 이방원은 딱 두 가지 조정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팀장님이 이번 주에 뭐 풍력, 뭐 태양광 안 오른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그죠. 굉장히 억눌렸던 주가들이 굉장히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선별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실적이 좋은 기업들. 네. 좀 제가 좀 보는 섹터별 좀 대장주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우선 태양광 쪽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단연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전에는 LIG 넥선을 좀 봤었는데 네. 4분기가 좀 약간 매출이 슬로우 할 거라는 좀 예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강하게 올라간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쪽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수주 잔고가 탄탄한 PNT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자력이라고 한다면 뭐 단연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그래서 그 정도로만 탑픽으로 좀 뽑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또 안내해 드리는 대로 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또 리딩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물가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12월 CPI도 발표가 됐다. 결국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된 거고 결국 우리는 이 이후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가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이후에 뭐에 또 주목을 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2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까지 네. 이제 공백 기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CPI가 이번 주에 다 소화가 됐잖아요. 네네. 증시에도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어닝이 부각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슈팅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실적을 좋은 기업들의 좀 기술적 위치의 차트를 보자면요. 60분 봉 상으로는 대부분 장기 평선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결국에 제가 이제 패턴 중에 좋아하는 패턴이 이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인데 네. 그걸 이제 완성하고 나서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반 고기반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포트에 담가 놓으셔야지 1월 말까지 좀 계좌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등장에서가 이제 더 실적주를 압축해서 매매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이 방송으로 함께 같이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좀 출렁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빚장을 푼다 맞습니다. 라는 소식에 이제 올랐다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또 확진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도 이제 막는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가 맞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제 또 보복 조치까지 내놨다가 맞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리오프닝 주는 지금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 뭐 요 둘 중에 하나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우선 투자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신 선별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평선 다 뚫고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리오프닝주 쪽은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LCC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에어부산이랑 제주항공이 좀 덜 올라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호텔 쪽은 사실 제가 주식 컨터에서 설명드렸던 아난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난티라는 기업은 사실 호텔 숙박업도 하지만 이 호텔을 만들어 분양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 사실 대북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대북주가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호텔 쪽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기업들 아난티를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가격이다. 맞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위주로 보자라는 거고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난티는 이제 완전히 대북주로 예전에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적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북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VBP 가격 고시제가 국내 기업 오스테인플란트라든지 뭐 덴티움 엄청나게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러넨런에 수도 없이 다뤘던 업종입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아마 제일 많이 말했었던 네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 임플란트 거의 신봉자가 아닐까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또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장기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도 보였는데 일단은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가격 고시제가 뭔지 예. 이게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지 나쁜지 요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가격 고시제라는 건 중국 정부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사와서 공급해 주는 거를 가격 고시제라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제품 같은 것에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어떤 방침들이 있는 정책이고요. 네. 사실 임플란트는 적용 대상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나와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죠. 네네. 근데 그때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공공기관 쪽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뭐 사적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임플란트 기업들은 사실 공영기관권에 많이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가격 고시제라는 건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결국 그 부분이 이번에 명확한 가격 대비 좋은 제품 성능들이 부각이 되면서 1, 2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차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주가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중국 정책으로 국내 임플란트 업체가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조금 더 뭐 확대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트라우마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많이 밀렸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민간에서만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공공기관까지 이제 판로를 넓혀나간다. 이 뜻은 결국 실적 성장도 같이 이뤄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단가도 좀 비쌌고 네,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컸었던 그런 시술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싸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가격이 다운된 것이 사실이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수술이 좀 수월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 됐든 아니면 기타 해외 국가로든 국내 업체들이 또 기술력을 발판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또 다음번에도 또 덴티움과 오스테인플란트를 한번 말씀해 주실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엄청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뷰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간 증시 점검 해봤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태조 이방원이 됐던 뭐 리오프닝이 됐던 뭐 임플란트 관련주가 됐던 시장의 이런 좋은 섹터들 또 매일매일 정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매일매일 정보들 좀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입니다. 샵 3772로 네,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카카오 채널 추가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매일매일 장중에 실시간 정보 받아가시면 충분히 매매에 도움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또 집중적으로 파볼 시간이다라는 건데요. 이 런앤런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또 사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거기서 또 모멘텀이 있고 체크할 게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런앤런 방송을 보면 이 주간 특징주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의 주가 흐름이 시장을 상당히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네. 특징주 시간에 다루는 종목들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도 네,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를 받는 것보다 뭐 더 큰 호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도 굉장히 로봇이나 AI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받았다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강력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단일가 거래를 했는데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맞아요. 특히 뭐 이번 주에 조정은 받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쪽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자고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무가라는 기업도 엄청나게 시세를 한번 분출했었고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돈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 기업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노란톡에서 정말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기업도 잘 갔고요. 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얘기 들어보자 SPG까지 좀 갔었는데 SPG는 사실 가전 쪽에 대한 감속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큽니다. 네네. 근데 아직 이 가전 제품에 대한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교체 수요가 마무리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SPG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무가가 1차적으로 시세 분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는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본다면 실적만큼이나 많이 오버슈팅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는 말에 타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차근차근 내려올 때마다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모아가기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업종 자체가 너무 미래 전도 유망한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계속 두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도 좋겠지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타기는 조금 어렵다. 이 정도면 사실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거의 뭐 날아가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날아가는 말 타다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보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로봇줄을 봐야 되냐? 네, 요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노란톡으로 또 들어오시면은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피롭틱스. 주주환원 정책. 역시 또 주가에 도움이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LNC 바이오 얘기 드리면서 기업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일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피롭틱스는 사실은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좀 부진한 상태고요. 네. 자회사가 이제 필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아마 상장 이슈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았었고 3분기가 살짝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은 했었는데요. 뭐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공시가 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실적도 연간으로는 작년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추세는 이제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이 기업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에너지가 상장을 하게 되면 네네. 기존 필옵틱스 주주분들한테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에너지에 대한 이 상장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피로티스 주주분들한테도 해당한 가치에 대한 상응하는 현물 배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피롭틱스라는 기업의 주가라는 건 사실 필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찐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는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뭐 기업 CEO한테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더블 카운팅에 이제 되게 민감해요, 투자분들이. 맞습니다. 엄청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더블 카운팅을 극복하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결국은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 계속해서 커지고 소액 주주의 위상도 좀 더 높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요것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좀 많이 말했을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런 종목이고 엔터즈 중에서도 유독 많이 말씀을 드렸던 큐브엔터입니다. 역시 큐브엔터의 그 주력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의 성과에 그 기업의 가치가 많이 달린 이런 기업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실력 있는 그룹을 갖고 있으면 주가도 화답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특히 실적 자체가 작년 월등히 워낙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시세가 낮다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되돌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라는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는 이 그룹이 자작곡으로 미국 최초로 이제 미디어 베이스 40에 좀 진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특히 부각이 됐던 기업이 바로 디어유였잖아요. 네. 그 위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좀 같이 좀 부각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큐브엔터는 뭐 엔터로서도 충분히 자격은 있지만 NFT에 대한 사업도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신사업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결국 본업으로 돈 잘 벌면서 신사업이 알파가 돼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또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슈팅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기업은 본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장 사업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수산중공업. 이건 이제 노란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매매도 많이 했었던 네, 이런 종목인데 두바이 일경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일경이라는 수치를 듣고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일경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억이나 조까지는 그래도 흔히 쓰는데 경까지는 잘 안 쓰는데 조가 만 개가 일경이죠 아마. 네, 그래서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 두바이의 클라스는 어마어마하다. 네, 이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관련에 엮이는 종목들이 좀 급등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엮였는지도 한번 볼까요? 예, 우선은 뭐 두바이 일경 프로젝트 건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네옴시티 좀 핫했었는데 좀 사그라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재건축 관련돼 한다고 하시더라도 기왕지사 돈을 버는 기업을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산중공업은 사실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네. 세계 1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뭐 인프라 투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산중공업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뭐 짧은 사이클에서 투자 수익을 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가 따라서 펀더멘탈 따라서 천천히 우상향해서 만들어 올라갈 줄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두바이 관련, 네옴시티 관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근처럼 시장이 반등할 때는 다시 한번 또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규모 자체가 뭐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에도 이슈에 또 국내 기업들이 계속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두바이 그리고 뭐 네옴시티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우디 관련된 이슈들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테마주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들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인데 역시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드론용 연료전지 국책과제 수행 레퍼런스가 좀 부각이 됐다. 그래서 드론 사업. 지금 보시면 신정부가 4차 산업에 관심도 많고 네. 드론이라든지 뭐 로봇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지 컨트롤스의 뭐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인지 컨트롤스는 사실은 자동차 소재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뭐 드론용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이제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침범했었는데 이런 부분 예측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련된 드론 사업 부분 부각을 시키면서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사실 뭐 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뭐 KSP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두 개 기업 모두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는 좀 강하게 슈팅이 났었는데요. 두 가지 기업 다 사실 공통점은 있습니다. 3분기,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를 실적에 따라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자체에서는. 네네. 그래서 귀향지사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뭐 제휴 테마 관련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급등 급락을 좀 약간 감당하시기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귀향지사 하신다면 그 실적 주련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 컨트롤스는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작년 3분기에 다 돈을 번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접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이제 돈 버는 기업을 보자. 어떤 종목을 말해도 실적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실적 전도사 같은 이제 언급이시고 실적주가 재미없다. 이거 편견입니다. 실적주도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요. 실제로 런앤런이나 이제 뭐 노란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보면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재밌고 진짜로 수익 볼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실적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경제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체크해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 물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동행을 해서 PPI도 마찬가지로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PI 쪽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뭐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이 컸을 텐데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 현재 보면은 굉장히 좀 상방이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네.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 중국 경제 자체도 상저하고 느낌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올해 이제 하반기 돼서도 좀 분위기는 살아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산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좀 유럽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 좀 미국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자체를 좀 핸들링하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도 많이 못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PPI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전망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지수에 약간 선행해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체크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이때까지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뭐 체크 포인트 정도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관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이제 회장들도 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또 회담이 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경제 사절단도 같이 좀 동석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한번 관련주들이 좀 들썩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보스 포럼도 이제 작은 규모의 행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대통령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언급들에 또 관련주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1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금리 같은 개념이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좀 기준금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번 주에 중국도 그 CPI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은 1.8%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전월이었죠. 전월이 1.6%였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중국 증시를 보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중국도 결국에는 이제 CPI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코로나가 가장 1차적인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뭐 동결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금리, 중국의 좀 기준금리 추이를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도 높기는 한데 이게 어차피 또 막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또 감소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먼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면 그때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됐던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확진자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또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데 이제 실적이네요. 역시 또 실적이 중요하죠. 넷플릭스와 P&G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다라는 건데 이 넷플릭스가 참 이제 실적 널뛰기가 컸죠.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마어마했다가 맞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되니까 훅 꺾였다가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광고형 요금제도 내놨는데 반응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좀 애매하고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실적 지금 뭐 어때요? 전망치 정도는 어떻죠?
전망치는 그냥 기존 추정치만큼 무난하게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걸 제가 좀 넷플릭스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챙겨보자고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뭐 미디어, 콘텐츠, 엔터 쪽이 엮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어떤 실적의 방향성이 우리나라의 업종, 특히 뭐 미디어, 엔터, 컨텐츠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엔터 쪽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뭐 큐브 엔터가 단연 뭐 독보였던 것 같고요. 이번 네네. 주의 흐름에 있어서만큼은요. 뭐 JYP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 가장 덜 움직였던 건 이제 YG 엔터였는데 YG 엔터도 다시 한번 좀 블랙핑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적도 YG 엔터는 3분기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 4분기까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엔터는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나 콘텐츠 쪽도 사실은 돈 버는 기업은 저는 이제 대원미디어랑 키다리티스튼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코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눌림목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리오프닝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모아가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중국에 대한 확진자가 폭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선 그 일시적인 조정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주들한테는 투자에 기회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면 그거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또 종목 힌트도 나왔네요. 또 대형 미디어와 또 키다리 스튜디오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차트 흐름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도 체크를 해 봤고요. 이제는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러 갈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던 이제 태조 이방원 쪽이 좀 재림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약간 관심 있게 공부할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친환경 관련된 얘기가 강의에 많이 포함돼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도 또 도움되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오늘 맛있는 종목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의 재림이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순환매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아까 주간 증시점검에서도 다뤘던 태조 이방원인데요. 각각 약어입니다. 바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을 뜻하는 앞자리만 따서 붙인 아주 좀 신기한 단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대표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종목들도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방산 쪽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탄력성이 좀 가장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 쪽은 사실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뭐 BHI, 우진, 두산, 에널리비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은 사실 너무 다 좋은데요. 제가 보기엔 PNT 쪽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수주 잔고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조선 쪽은 DK락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피팅 밸브 기업들, 본행제 기업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말에 산타 효과가 없었고 연말 랠리도 없었다. 대신 리오프닝 주들이 좀 많이 활약하고 약진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근데 리오프닝 주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무한한 상승과 무한한 하락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주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추세 조정일 뿐인 거지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의 기조를 깨뜨리지 않고 조정 구간은 충분히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리오프닝 주가 어느 정도 이제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순환매 쪽은 그렇죠. 순환매라는 건 결국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아나면서 앞으로는 태조 이방원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부각되고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태와 오늘 좀 가져온 기업들은요. 바로 조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매 시장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과 전선 쪽에 관련된 기업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섹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좀 주도주 탑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주회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지주회사라는 건 밑에 이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지주회사는 사실 저는 투자를 지양합니다. 예, 지양이 아니라 지양이요. 투자 지양한다라는 건 투자를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SK스퀘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의 기업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주가가 좀 같이 움직여주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모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가격의 밸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을 좀 철회하는 모습도 많이 연출했었고요. 아무래도 그 기업들을 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는 것도 자신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LS라는 기업의 지주회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LX 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은 LX 전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LX 전선은 비상장 기업이고 LX 전선 밑에 LX 전선 아시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전력 그리고 광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쪽에서는 LX 그룹은 세계적으로 단연 뛰어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LX 일렉트리 전력 부분 플러스 LX 전선 이 두 개 사업 부분이 여기 막대 그래프가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올라가고 있냐고요? 바로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수주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 수주라는 건 공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매출이 연결이 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결국 수주 잔고가 높다는 건 미래에 벌 돈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기존에 쌓아온 것들이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낼 거고요. 지금 이 두 개 계열 회사 모두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LS라는 이 지주회사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분류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전선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진전기도 좋고요. 효성중공업도 되게 대단한 기업인데요. LS라는 기업은 사실 효성중공업과 저는 투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요. 기간적으로 많이 받았지만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시장이 순환매를 돌 때 어떤 기업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 된다면 저는 대장주. 그게 그리고 저는 주도주가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장이라는 건 돈을 매우 잘 버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효성중공업도 좋은 기업이고요. LS라는 기업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LS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배터리 소재 관련된 황사니켈 신사업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LS 니콩 재련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완벽하게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기업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판가를 인상하거나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착한 가격에 받아와야 되는데 결국 이 LS라는 기업은 LS 니콩 재돈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100% 인수를 하면서 구리에 대한 그렇죠 전력선을 만드는 원자재는 바로 구리가 됩니다. 바로 이 구리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성장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작년 2022년에도 월등하게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뭐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에코프로라든지 관련 주가들이 성일하이텍, 세비캠이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이 기업도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도 좋은데 재료와 테마까지 연결이 된다면 주가는 매우 강력하게 상승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매우 좋은 투자 팁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LS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선이라는 건 통신 케이블도 있고요. 뭐 원자력이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도 있을 수 있고요. 풍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케이블이. 근데 풍력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력하죠.
저는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돈 버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자면 3강 M&T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번 주에 매우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었죠. CS윈드라는 기업도 있는데 사실 CS윈드라는 기업은 실적도 좋은데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위치도 너무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열심히 바닥권에서 모아가면 충분히 투자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해상 풍력에 대한 성취량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IRA 간축법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 시장의 성장은 결국 전선 시장의 성장. 그렇죠. 그럼 뭐 5G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 케이블 공급하고 있는 전선 회사들. 그래서 전선 회사는 솔직히 다른 섹터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이 재료와 테마들, 모멘텀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LS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꼭 보실 필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도 토픽으로 가져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LS 기업은 바로 LS 일렉트로닉, 그리고 LS IND, LS 전선, LS 엠트론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사실 영업이익률은 뭐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뜻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이 높아져서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지분을 100%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좋게 유지될 수 있다. 금리 인상기에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실적, 제가 실적 계속 얘기 드리는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연평균 성장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잔영 동기 대비해서 일회성으로 돈을 번 거는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못 됩니다. 이 뜻은 일시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매일매일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뭐 편하게 사놓고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벌면 이것만큼 또 편한 주식 투자가 없을 텐데 사실 쉽지가 않죠.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하락해도 또는 시장 대비해서 시장은 하락해도 꾸준하게 우상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저는 항상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꾸준히 성장하고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불구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재무안정성 지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우선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살짝 높긴 하지만 전 양호한 수준을 판단하고 있고 유보율이 그만큼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동 비율을 매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20%만 넘어가도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분기 기준으로는 131% 정도로 제가 산 것보다는 약 10%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고 있다. 유동 비율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선 쪽 섹터를 좀 봤다면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태양광 쪽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할게요. 우선 그에 앞서서 이 LS 기업의 순이익, 그렇죠? 순이익은 그냥 EPS로 편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도 안 좋았는데요. 2020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요. 그렇죠? 2021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완만한 꾸준히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평균적인 PR, 퍼 밴드보다 최하단에 있습니다. 너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LS라는 기업도 꼭 눌림목 나오는 자리들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입니다. 그렇죠? 태양광. 풍력 못지않게 태양광도 매우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장하는 산업군,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 들었었고 일전에 그 부분을 제가 임플란트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적인 스탠다드가 지금 앞으로 탄소를 다 제로까지 낮추는데 다 공조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신재생에너지 뭐로 얘기 드렸을까요? 풍력, 태양광, 그렇죠?
원자력도 일부 전원 해당이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부분에 대한 설치량이 높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나라에서 보조금 지원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세계적으로 태양광 기업들, 미국에 있는 퍼스트 솔라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IRA 감축법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국내 연평균 성장률 꾸준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별 좀 미국에서 발전 비중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국이 바로 비중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향 안정화 됐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번에 추위가 덜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량이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천연가격은 급속하게 폭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결국 이런 화석연료들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여기 밑에 있는 거죠. 원자력, 그리고 풍력, 그리고 수력은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풍력, 원자력, 태양광이 결국 신재생의 주축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은 현저히 작지만 20%가 채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천연가스와 석탄을 아마 이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높다는 건 사실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화석연료들 다 없어질 겁니다.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적지만 앞으로는 현저하게 높아질다고 생각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광 쪽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태양광 사업부를 얘기를 드려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해서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처럼 이제 인공 웨이퍼를 만드는 거고요. 그 원재료가, 바로 반도체는 실리콘인 것처럼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바로 태양광의 원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업스트림 기업은 하나가 있습니다. OCI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을 미드스트림에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태양 전지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메인테니스 업체들을 바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업스트림은 OCI라는 기업이 있고요.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다운스트림을 하고 있는 이번 주에 한번 VR가 걸렸던 신성 ENG라는 기업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기업은 사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태양광의 단위당 판매 단가는 매우 매우 중요할 겁니다. 비싸게 팔수록 회사의 마진은 매우 매우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단가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사업분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시장, 중국산 어떤 태양 폴리실리콘으로 인해서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많아지고 그로 인해 어떤 태양광 단가는 적정한 균형 가격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하향 안정화 되면서 이 가격도 어느 정도 균형 가격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같이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영업이익이 100억도 안 되는 정말 볼품없는 기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출액이 727억으로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만으로도 정말 유례없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태양광 업황이 안 좋았는데 좋아지기 시작했죠. 신재생 쪽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21년 대비해서 작년 무려 3배.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5%밖에 올라가지 않았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성장률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00%나 성장을 한 겁니다.
성장률이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도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요. 실적이 이렇게 2020년, 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월등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주가가 거의 10%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미래 실적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상승과 모멘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제가 실적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드렸는데 매출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매우 큰 폭으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기 드렸죠. 영업이익률이 300% 넘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재무안정성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높아졌어요. 근데 제조 기준으로 저는 100% 언더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점진적으로 만만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회사의 자본금 대비해서 곳간에 돈을 잘 쌓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신재생 사업부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120%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18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EPS 암흑기 시간을 지나고 지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폭발적인 성장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이 얼만큼 되는지가 앞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향방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근거와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목표 멀티플을 약 13배 준다고 한다면 한 7만 7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CS윈드도 있고요. 상강 M&T라는 기업도 있고요. OCI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랑 좀 학습을 하시면서 그동안 제가 갖췄던 시행착오를 덜 겪기 바라는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과 노란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랑 노란톡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신청들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어닝 시즌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주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사실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쇼크죠. 맞습니다. 잔정 실적 발표를 했고 쇼크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증권사 전망치도 그랬으니까요. 삼성전자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반도체 사업부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분기 전부터는 이제 D램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사업부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주가라는 건 사실 선행 지수잖아요. 네. 6개월 정도 먼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1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관심 뭐 당장의 투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섹터로 분류해놓고 다시 관심을 가질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노란톡에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KNJ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네네. 미래산업이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 보면 지수 따라서 밀렸지만 빠르게 반등을 해주기도 했고요. 시세가 자주 나오는 모습도 연출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업황은 부진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분명 붕괴 일학하고 뛰어날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월등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캔들 자체가 중기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소화하고 나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는데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런앤런은 계속 보시면 좀 생소한 기업들도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숨어있는 강소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이제 강의 트렌드도 약간 뭐 소소하고 확실한 뭐 주식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고 계시듯이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또 숨어있는 강소 기업을 좀 찾아보자 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쏙쏙 골라서 또 투자하시면 남들보다 또 월등히 높은 수익률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런앤런을 통해서도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또 정택 전문가님 종목과 여러 시험 관련된 도움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매일매일 또 채널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잊지 말고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내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 참여하시고 또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이슈 있을 때마다 빠르게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